자, 그래서 내용 잠깐 보면요. 무슨 미들스쿨이었더라? 미담 미들스쿨이었습니다. 미담이 많은 모양이에요. 미담 스쿨에서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데? 언제? 지난주에 job shadowing day를 했죠. 그랬습니다. shadow 뭐 하나? 따라하다. 따라하고 있는 날입니까? 따라하는 것을 위한 날입니까? 위한 날이고, 동명사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이 고릅니다. 그쵸? 뭐라고 jobs를 고르죠. jobs. 스티브 잡스를 고르는 거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잡스는 잡스인데 어떤 잡스? They were interested. 근데 관심 있었던. And spend. 그리고 보내줘.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건두 개죠. 뭐 하고 뭐 한다. 고르고 보내줘 하루를. 그래서 직업 그들이 관심 있었던 직업을 고르고 하루를 보냅니다. 누구랑? With people who had those jobs. 학생들이 관심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하루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오랑 미나가 나오는데 지오는 뭐가 되고 싶어서 헤어 디자이너 되고 싶어서 spend the day with a hair designer 했고 미나는 chose to follow 따라다니기로 했죠 누구를 됐습니까 얼마 동안 for a day 그래서 이제 먼저 지오의 얘기가 나와요 미스 송 헤어 샵 was in 사당동에 있었고 내가 도착했을 때 벌써 she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set up 준비하다 됐습니까 왜 그랬냐? To start the day 하기 위하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워먼 뭐 아줌마가 들어왔죠? 혼자 들어왔는 거 아니죠? 파마해 주세요가 아니고 entered 어떻게? With a boy 남자 이름 왔고 그래서 set him down 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set him down in a chair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이거에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the boy saw the scissors 보자마자 he started crying 우는 것을 시작했죠 comfort, 뭐 하다? 그래서 미스 송 comforted the boy and cut his hair. 엄청난 속도로, 놀라운 속도로, at a surprising speed. 여기 surprising, 동명사 현재분사. 그렇죠. 속도는 속도인데, 어떤 속도? 놀라게 하는 속도. 얘가 꾸며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속도가 놀라게 합니까? 속도가 놀람을 깜짝 놀람 속도가 깜짝 놀랍니까? 속도가 놀라게 만듭니까?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 우리말 부분. 그래서 누가 그녀가 언제 오전에 어땠다? 바빴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이 말씀한 걸 나는 뭐 유절리 보이네요, 그렇죠? 뭐할 시간이 없다.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 됐습니까? 점심을 위한 시간이 없다 해야 되고 점심 먹다를 가지고 점심 먹다를 점심 먹기 위한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략이 모이네요. 대략. 그렇죠? 대략 3시쯤이 모이죠. 대략 3시쯤. 누가 선생님은 마침내. 마침내가 뭐죠? 그렇죠. Finally, at last. 뭐 이런 것도 있죠. Finally, at last. 그러니까 휴식을 취했다. 휴식을 취하다 이런 표현 통째로 외워야 둬야 되는 거네. 휴식을 취하다. Have a break, have a rest. 좀 짧게 쉬는 거 have a break. 그니까. 자, 어이구 중요한 문장 나왔네, 이 문장. 저 선생님은 나에게 이 문장 중요한 거 보이시죠? 팍팍 들었죠, 팍팍팍. 들어있죠, 중요한 거. 누가, 선생님이 누구한테 무엇을 만큼 뭐 했다? 막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뭐뭐 하는 법 그리고 뭐뭐 하는 법이죠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분 뭐뭐 할 만큼 뭐 하노?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언제 내가 떠나가기 전에,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직업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쵸? 오케이, 가장 좋은 점, 가장 좋은 부분. 이 말이죠.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좋은 부분이 뭐예요? 가장 좋은 점. The best part. 하면 되겠죠. The best part. 선생님의, 당신의 직업에서 이러면 되겠죠. 당신의 직업에서 가장 좋은 점. 은 무엇인가요?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What is it이네. What is it? 그건 뭐예요? 이랬네. What is it을 조금 늘리면 되죠.
아, 이 자리에다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 자, 라고 내가 뭐 했다? Ask, 물어봤죠. 자, A에게 B를 물어보다가 뭡니까? A에게 B를 물어보다. A에게 B를 Ask A, B 해도 되고 Ask B of A 해도 되죠. 여기 돌아가서 A에게 B를 보여주다. A에게 B를 보여주다.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 B 바꾸면 아, show B to A, show A, B. 여기는 show A, B가 사용되고, 여기는, ask A, B가 사용됐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녀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글쎄, 이러네요. 글쎄, well, 모르겠네요. 나는 보는 게 좋대죠. 보는 거. 나는 보는 게 좋다. 뭘 보는 거? 사람들을 보는 거, 사람들. 그쵸? 사람들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새로운 머리 모양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새로운 모양 머리 모양에 행복해하는이란 말은 새로운 머리 모양에 행복해하다로 좋았죠. 그러니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으로 어떤 식으로 바꿔주네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바빴다부터 좀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송 선생님은 오전에 바쁘셨습니다. 미스 그렇죠. Miss Song was busy in the morning.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시쯤 되면 점심 먹을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을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around 3 PM she finally had a break. You finally had a break. 오케이, 소리가 녹음되고 있나? 모르겠네.